안녕하세요 여러분, 옹앵옹앵 진옹앵입니다.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셨다시피 최근에 제가 립 리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정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브랜드 신상의 립 리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 나와서 조금 핫했던 립들을 두 가지 비교 버전으로 매트 립 뭐가 더 좋아 반반 리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틴트 vs 에뛰드 픽싱 틴트다. 이 두 가지 모두 조금 비슷한 매트 틴트, 블러 틴트, 픽싱되고 약간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그런 느낌들의 틴트인데,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좋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틴트는 다섯 가지 컬러로 만 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에뛰드하우스 픽싱 틴트는 다섯 가지 컬러로 12,000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가격면에서는 에뛰드 12,000원, 페리페라 만 원, 페리페라가 2,000원 조금 더 저렴하다. 역시 가성비가 페리페라. 두 가지 립 케이스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매트한 케이스인데, 에뛰드는 뚜껑 부분은 유광으로 되어 있고요. 두 가지 비슷한 점은 두 가지 다 다섯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고, 립 컬러마다 케이스가 달라서 이 컬러 저 컬러 헷갈리지 않게 딱 골라서 쓸 수 있는, 컬러마다 케이스 달랐던 게 두 가지 공통점으로 좋았고요. 페리페라는 웜쿨 평등을 지켜주셨고요. 에뛰드는 전체적으로 웜톤 컬러가 조금 더 많았어요. 요즘 굉장히 쿨톤 컬러가 핫하고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컬러면으로 봤을 때는 웜쿨 평등을 지켜주신 페리페라가 쿨톤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컬러가 조금 더 많아서 컬러면에서는 페리페라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향 같은 경우에는 페리페라는 달콤 시큼 요거트 향이 조금 나고, 에뛰드 같은 경우에는 달달한 파우더리하면서 플로럴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둘 다 약간 단내가 있어서 향이 막 심한 편은 아니지만,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두 가지 제품 다 테스트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팁 같은 경우에는 두 제품 다 팁의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페리페라는 입술에 닿는 부분이 조금 더 둥글게 커팅이 되어서 양 조절을 조금 더 잘해주셔야 돼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양 조절을 조금 더 해야 돼서 저는 팁은 에뛰드가 조금 더 편했어요. 요거는 사람 바이 사람이니까 립의 텍스처 정말 중요하죠. 요즘에 마스크 맨날 끼니까 립의 텍스처가 어떤지. 페리페라 같은 경우에는 올리자마자 부드러워요. 포슬포슬하고 약간의 파우더리함, 사각사각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페리페라는 처음부터 매트하고 블러리하고 보송보송하게 발색이 돼요. 에뛰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수분감 있게 발리다가, 그러니까 립 락커처럼 촥 싹 이렇게 쪼이는, 정말 정말 매트하게 슉 변하는 제형이어서 저한테는 페리페라는 건조함이 조금 있었고 에뛰드는 건조함이 없었어요. 착색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제품 모두 착색이 막 심한 편은 아니고, 두 가지 제품 모두 어착핑 아닌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됩니다. 오늘 보여드릴 페리페라, 에뛰드 모두 내돈내산 제품이고요. 페리페라, 에뛰드 두 가지 제품 단독 리뷰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위에 카드 누르셔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리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립 발색 러거링 코랄 대 주주. 오렌지 코랄 느낌인데 오렌지 코랄에 당근을 좀 넣은 02번 One and Only, One Not Only. 핑크, 레드, 퍼플이 예쁘게 고루고루 섞여가지고 맛있는 레드 와인이 생각나는 그런 컬러예요. 03번 지분 차지. 지분 차지는 살짝 60% 정도 말린 장미라서 그 장미 생화의 핑크빛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MLBB 컬러예요. 네 번째 컬러, 페리페라 입주 완료! 잘 익은 자몽 속살이 생각나는 그런 자몽 레드 컬러인데, 가슴이 뿜뿜할 것 같은 그런 여름에 바르면 약간 인간 자몽? 그저 빛 우주. 맑은 레드 느낌보다는 살짝 톤다운된 그윽한 빈티지한 그런 레드 컬러고요. 아날로그 로즈.
장미에 살짝 물을 타서 맑은 로즈 컬러가 나 약간 탁해질 거야. 살짝 그런 느낌? 그 맑음과 탁함의 중간에 있는 그런 로즈 컬러예요. 두 번째 컬러, 빈티지 레드. 립에서 만나볼 수 있는 컬러들을 야금야금 섞어가지고 레드 컬러를 만든 느낌인데 오렌지, 연어, 코랄, 핑크, 레드가 오묘하게 섞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렌지, 어떻게 보면 핑크, 연어, 레드 막. 세 번째 컬러, 멜로우 피치 컬러 발라볼게요. 멜로우 피치 컬러는요, 피치 코랄 컬러에 우유 섞어가지고 흰기 도는 피치 코랄 컬러예요. 내꺼 냄새 듬뿍 나는 진저 밀크티. 진저 밀크티 컬러는요, 오렌지 느낌 조금 있는 밀크티 브라운 컬러예요. 마지막은 쿨톤이 장식할 겁니다. 미드나잇 머브. 로즈 컬러에 시멘트 조금 섞어가지고 예쁘게 뮤티뮤트하게 쿨톤 분들이 바르시면 착 예쁠 것 같은 웜쿨 경계에 있는 그런 컬러예요. 두 가지 제품 정말 좋았던 거는 입술을 정말 예쁘게 표현을 해줘요. 입술에 각질 부각 두 가지 제품 다 없었고요. 입술 주름 사이사이 다 잘 메꿔주고 정말 포토샵 한 것처럼 입술을 슉 매끈하게 블러리한 것처럼 만들어주기 때문에 두 가지 제품 정말 마스크 묻어남도 적었고 입술을 표현을 정말 예쁘게 해주는 틴트이기 때문에 두 가지 비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컬러, 페리페라에서 추천하고 싶은 두 가지 컬러,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2호랑 3호인데요. 2호 원앤올리 컬러는 쿨한 핑크 컬러에 은은하게 와인 컬러가 섞여서 여쿨 겨쿨 분들이 예쁘게 바르실 수 있는 컬러고 3호 지분차지 컬러는 장미를 말리다가 말아버린 그런 유니크한 색상이기 때문에 진짜 딱 2호 3호 여러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에뛰드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는 1호 4호 5호 컬러예요. 제가 지금 입술에 바르고 있는 컬러가 4호 진저 밀크티 컬러를 베이스로 깔고 1호 아날로그 로즈를 그라데이션으로 깐 건데 진짜 웜톤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꿀조합이고 마지막 5호는 재윤님이 바르셔서 정말 유명하고 핫했던 진짜 올리브영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미드나잇 모브 컬러예요. 미드나잇 모브 컬러는 정말 저도 반했던 컬러인데 웜과 쿨의 경계에 있는 모브 핑크 컬러라서 톤을 막 타진 않지만 그래도 쿨톤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인데 웜톤 분들에게는 1호 4호를 추천드리고 싶고 쿨톤 분들에게는 5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 그래서 뭘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즐겨 바르는 건 에뛰드 픽싱 틴트예요. 조금 더 마음에 들었던 건 에뛰드 하우스 픽싱 틴트인데 두 가지 제품 다 좋고 저렴한 가격에 예쁜 컬러로 나왔기 때문에 진짜 사람 바이 사람이라서 얘를 더 추천드려요 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진짜 페리페라는 진짜 딱 웜쿨 평등에 맞게 웜톤 컬러, 쿨톤 컬러가 골고루 나왔기 때문에 톤에 상관없이 고를 수 있는 컬러가 굉장히 많아요. 반면 에뛰드하우스는 웜톤 컬러가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품 다 너무 잘 나왔고 너무 예쁜 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리브영 가시면 다 볼 수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쁜 컬러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벌세스 승자는 없었고요. 그냥 두 가지 다 예쁘니까 예쁘면 사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짓고 싶고요.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